수사 대상인 행위가 일어난 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 또는 선거 기간에 수사 또는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인가, 수사를 촉발한 고발 등이 정치적 반대자나 익명의 인물에 의해 제기된 경우인가,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은 놓아둔 채 해당 정치인에 대해서만 수사, 기소하는 경우인가, 체포, 기소하려는 우도를 포함해 해당 형사 절차를 둘러싼 심각한 의구심이 있는 경우인가. 유럽 의회에서는 이 불체포 특권의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라틴어로 푸무스 페르세쿠티오니스라고 합니다. 푸무스는 연기, 페르세쿠티오니스는 탄압, 박해라는 뜻입니다. 산에서 연기가 나면 불이 보이지 않아도 불이 났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의원에 대한 수사나 구속영장 청구에서 의원에 대한 박해나 탄압을 짐작할 수 있는 징후, 즉 연기가 솔솔 피어오르면 그 수사 체포는 탄압으로 보아 불체포 특권을 적용해서 의원과 의회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의회가 제시하고 있는 탄압의 징후 기준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입니다. 수사 대상인 행위가 일어난 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 또는 선거 기간에 수사 또는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인가? 그렇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대장동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0년부터 2018년에 했던 행위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부터 5년 전에 한 개인 비리가 아닌 행정행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였던 대통령 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 수사를 촉발한 고발 등이 정치적 반대자나 익명의 인물에 의해 제기된 경우인가? 이 또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권으로 이재명 대표를 배임죄로 고발했고, 성남FC 사건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고발해놓고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무조건 방패를 내려놓고 내 칼을 받으라는 소리, 학폭 가해자 같은 소리, 깡패나 하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 기준,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은 놓아둔 채 해당 정치인에 대해서만 수사, 기소하는 경우인가? 이 또한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박영수, 최재경, 김수남 등 검사 출신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또 대장동 사업을 가능케 했던 초기 자금책 조우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편파적인 불공정한 수사입니다. 네 번째 기준입니다. 체포, 기소하려는 의도를 포함해 해당 형사 절차를 둘러싼 심각한 의구심이 있는 경우인가? 대답은 명백히 그렇습니다.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전체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332건의 압수수색으로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428억 원의 뇌물 약속설, 20억 원의 변호사비 대납서를 만들어 언론에 도배가 되도록 만들었지만 막상 구속영장에는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오직 정적인 이재명을 제거하겠다는 마녀사냥 의도가 이처럼 분명히 드러난 수사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럽의회는 탄압의 징후인 연기만 나도 불체포 특권을 적용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연기 정도가 아니라 탄압의 불기둥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공격으로부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국회를 보호할 것인지, 삼권분립에 기초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지를 묻는
역사적 표결입니다. 민주당은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적 폭력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서 이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